GitHub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내 리파지토리, 웹에 있는 리파지토리들이죠. 그 리파지토리들 중에서 마이 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머티어리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었죠. 웹에서.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도 이제 머티어리얼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여기 머티어리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파지토리가 같은 리파지토리가 웹에도 있고 웹에 있죠. 내 컴퓨터에도 있고 마이 사이트도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VS Code TS 노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내 컴퓨터에도 있고 지금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것과 웹에 있는 것들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퍼블리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퍼블리시를 하지 않는 경우 리파지토리 정리하겠습니다.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리파지토리 합쳐버릴까요? 합쳐가지고 저거는 정리해 놓을게요. 그걸 publish 하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만 계속 있습니다. 퓨트에만 존재합니다. 그죠? 조금 예쁘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웹에 있는 웹이라고 하면은 GitHub죠, 그죠? GitHub에 있는 리파지토리를 내가 클론이었죠, 그죠? 클론 또는 Open in Desktop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었죠. 어떤 거였나요?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보면은 여기 있네요. 클론 OR 다운로드 돼 있죠. 그래서 오픈 인 데스크탑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리파지토리는 GitHub에만 존재합니다. GitHub에만 존재하고 내 컴퓨터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퍼블리시하거나 클론했을 경우 둘 다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도 있고 웹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리파지토리는 뭐 하는 거냐? 근본적으로 그럼 리파지토리는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얘는 뭐 하는 거냐니까 리파지토리와 다른 폴더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리파지토리와 다른 폴더의 차이점. 근데 다른 폴더부터 얘기할까요? 다른 폴더들. 그 일반 폴더들이죠. 일반 폴더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폴더들 세 가지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Git이 변화 과정을 관찰하지 않아요. Git이 변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는다. 근데 리파지토리는 어떻단 말이에요? 리파지토리는 Git이 안되겠죠. 변화 과정을 기록한다. 어디다 기록하나요? 히스토리로 기록하는 거죠. 그 히스토리가 바로 이 히스토리입니다. 언제 뭘 했는지를 쫙 보면 여기는 지금 이거는 뭐죠? 머티어리얼이라고 하는 거였죠. 제가 가져온 머티어리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여러 명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언제 누가 했고 뭘 했는지를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해서.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언제 뭘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코딩을 여러 명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딩을 여러 명이 함께 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 리파지토리의 기본 목적은 뭐냐는 거죠. 기본 목표, 예, 목적. 용도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고쳤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고쳤다고 하는 말은 라이팅, 적는 거예요. 무엇을 왜 적었는지 기록하는 거죠. 그래야지 코딩, 협력 작업, 여러 명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앱 인벤트도 공부했었고 스크래치도 공부했었죠. 그때는 지금까지는 주로 혼자 작업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 명이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훨씬 일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이며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